오늘은 오며 가며 들렀던 곳 정선 아우라지에서 처박을 하고 왔습니다. 피서철 못지않게 많은 여행객들이 찾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우라지 주차장에 그 주차를 하고 앞에 보이는 징검다리를 지나서 구름다리를 건너면 레일바이크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입니다. 그곳에는 그 민속마을도 있고 해가지고 먹거리도 풍부해가지고 가족나리대로도 멋진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동저 건너편에 그 따로 빼한 척 그게 옛날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 그 줄배거든요. 관광객에서 7월 1일부터 무료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또 다른 꽃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편 그 처박지도 진짜 멋지네. 경치가 구름다리 위에서 그 처박지를 보는데 경치가 아주 그냥 근사합니다. 구름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대편에는 그 첫집도 있고 관광시설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지다. 이 반대편으로 넘어왔는데 야 느티나무가 직접사발이 장관이네. 그 아우라지 건너서 그 캠핑장이 있는데 그 아우라지 역 레일바이크 타는 데가 있네요. 아, 저 열차가 한 대 시간 다시 좀 들어오고 있네. 이야 정말 멋지다. 바로 아우라지역 앞에 아우라지 장터가 있는데 야 이거 멋지다 진짜. 뭐 민속촌 같아. 야 이거 진짜 좋은 곳이네. 아우라지 처박지에서 바로 캠핑장도 있고 거기 건너면 그 레일바이크 타는 그 아우라지역도 있고 이렇게 아우라지 장터도 있습니다. 야 진짜 멋지다. 레일바이크를 타면은 이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준답니다.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보니까는 액자에 담아서 만 원에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고 하네. 야 진짜 멋지네. 요거까지 세 개 말씀하시면 3만 원 주시고 두 개는 4만 원 기다리시면 되나? 레일바이크 타면은 이거 자동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드리고요. 타도 돼요. 거부하시면 안 찍고. 이렇게 타고 오면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그럼 만 원? 오우 좋네. 아우라지 식당 아주 메뉴가 아주 다양하네. 아 열차를 타고 구절리역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아우라지까지 오면은 아우라지에서 구절리역까지 열차로 이동을 하네요. 야 진짜 멋지네.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지 않으면 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열차 운행은 무료로 하고 구절리역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아우라지까지 다시 오는 그런 코스인가 봐요. 아 멋지네. 캠핑장도 참 잘 해놨네. 축구장도 이렇게 넓고. 야, 캠핑장도 참 잘 돼 있네. 건너편 건너오니까 그 여량 양주장도 있네. 여기가 아우라지가 정선군 여량면이거든요. 근데 양주장도 있고, 야 진짜 멋있네. 어제 그 아우라지 막걸리 옥수수하고 더덕하고 먹었는데, 야 공장 여기 있네. 바로 아우라지 역 앞에 있네요.
벌이 걷는 주막촌입니다. 아, 분위기가 아주 근사하죠? 출렁다리에서 보는 주막촌이거든요. 아, 풍경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차박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식수도 있고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캠핑장은 유료로 2만원에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 죽 맛있네, 이게. 심하네. 아주 그냥 출렁다리 그 양이 아주 근사하죠. 지금 시간에 그 주막촌에 이렇게 멋진 차박지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끓고 있어요.